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 사랑과 더욱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실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행사를 계기로 회원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지고 소속 협회 모두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어머님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예. 우리나라 이게 농산물이 생산해 1위가 그동안은 쌀이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돼지고기가 6조 7천억 정도를 해서 1위로 이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한 23kg 정도를 소비를 해요. 그래서 아주 사랑받는 그 식품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 여성 한돈인들은 주변에 소외되고 목마른 사람이 없도록 사회의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곳을 구석구석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정성껏 준비한 식사 맛있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